우리 몸이라는 게 항상 자연 치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병이 생긴다는 거는 자연 치유력이 망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제 생각에는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네, 1부, 2부에서는 뭐 다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게 호흡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호흡을 잘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식이 또한 이게 빠질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이게 항암 요법이 되겠습니다. 또 암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식이를 말씀드릴 건데 이런 방법이 좋고 저런 방법이 나쁘고라고 일일이 이렇게 비교를 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선택을 하면 좋을 건가, 내가 정말 기대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효과적이고 좋을까, 그런 의문을 풀어드리는데 좀 더 많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방암 환자는 유방의 문제가 유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약한 부위가 유방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갑상선암 환자 마찬가지고요. 뭐 자궁암 환자, 위장 환자, 뭐 위암 환자, 대장암 환자 다 모두가 공통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머리, 몸통, 팔 두 개, 다리 두 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공통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다 얼굴도 좀 틀리고 키도 조금씩 틀리듯이 그렇지만 옷을 만들 때 이게 팔 두 개, 몸통 한 개 이렇게 만들어야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암을 볼 때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걸 먼저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떠냐, 뭐 사이즈가 어떠냐, 뭐 이건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지 그렇죠.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산소다. 두 번째가 포도당을 이제 적게 먹는 거다. 네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포도당을 적게 먹으려면은 뭐 다른 것들을 뭐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암 식단이 어떤 분들은 뭐 현미 생식을 해야 된다. 네네. 아니면 완전 채식을 해야 된다. 네. 빨간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 네. 뭐 거순 요법이라는 걸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단들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일단 이제 암 세포 자체는 저산소 환경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세포의 대사 자체도 이 혐기성 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있을 때 대사는 포도당 한 개당 36개의 ATP가 나오지만 우리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2개밖에 안 만들어요. 네. 그러면 한 18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저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36개만큼의 대사를 해내려면 포도당도 계속 끌어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먹는 포도당이 일단 적으면 결국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당겨서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악액질이라고 해가지고 막 말라가지고 네, 결국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총 칼로리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이분들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포도당들, 정제 당분들을 줄인다고 치면 좋은 당분을 넣어주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 대안으로 좋은 지방이라든지 단백질도 주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적절한 단백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제 그니까 뭐 어떤 것들을 더 먹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뭐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이 내일 코앞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까지는 죽을 똥 살 똥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도 또 시험이 있고 끝나도 또 시험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몇 번 죽을 똥 살 똥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험을 포기하게 되지 내가 마지막 시험까지 끝까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거슨요법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1950년도에 나와서
뭐 현대 현 시대에 뭐 70년이나 흐른 이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것도 물론 분명히 있긴 한데 그 방법 자체가 한 시간마다 계속 생 녹즙을 먹어야 되는 네. 네, 방법이에요. 그게 쉽지 않고 일단 커피 관장을 하는 것도 시간별로 거기에 지켜가지고 시간별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950년도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발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면 좋은데 물론 커피 관장이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쓰면서 고장이 났잖아요. 네. 네, 목이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바꾸기 위해서 2G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네. 네, 근데 2G를 목 때문에 조심해서 이게 스마트폰을 써야지 2G를 지금 쓴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걷기가 몸에 다 좋아요. 걷기. 그렇죠. 운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자동차 없이 무작정 모든 걸 다 걸어서 다녀야 된다. 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물론 매연이 없어지고 자동차가 없어지면 매연도 없어지고 좋은 공기가 되고 뭐 그런 좋은 점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 시대에서는 커피 관장의 좋은 방법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커피 관장을 해야 된다. 거슴요법이 뭐 치료 효과가 좋더라. 그건 1950년대 얘기다. 그때 사람들 한번 만나려면 뭐 공중전화 매달려가지고 뭐 하고 뭐 집에 전화해서 메모 남겨놓고 이렇게 불편했던 이거를 뭐 전화기가 나오니까 네. 훨씬 개선했다시피 그전에는 암 치료라는 게 진짜 없었는데 1950년에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거슨요법이라는 거를 거슨 박사가 발표하면서부터 핫 이슈가 되긴 했지만 거기에서 또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방식에 막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답답한 생각이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좋다고 하는 거 몇 개만 뽑아 가지고 하면 또 별 효과가 없거든요. 예, 뭐 나는 이틀에 한 번 커피 관장을 해야지 뭐 바쁘니까 뭐 3일에 한 번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식단을 잘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다. 네. 우리가 이제 맨날 식단 얘기를 하지만 좋은 걸 챙겨 먹기보다는 나쁜 걸 먼저 빼라. 그렇죠. 네, 나쁜 거, 내가 먹지 말아야지 될 음식, 내가 피해야 될 음식, 좋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이다.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항상 자연 치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이 생긴다는 거는 자연 치유력이 망가졌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이걸 먹고 탈이 나는 거는 물론 뭐 이 음식이 진짜 나빠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남들 다 어지간히 먹고 견디는 음식을 왜 나는 먹으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되고 왜 나는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기고 두드러기가 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제 생각에는 자연 치유력이 바닥이다. 떨어져 있다. 네,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자연 치유력을 관장하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율신경계 부분이죠. 그렇죠. 자율신경계.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다 자율신경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율신경계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자율신경계의 문제, 또 문제를 잘 밝히시는 게 중요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걸 잘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건강을 여유롭게 지킬 수 있다. 병을 이게 여유롭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저런 일들 때문에 뭐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암 환자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조금 더 나아진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